동리님, 제발 말 좀 멋있게 하려는 강박 좀 고치십시오. 제가 말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답답해서 그럽니다. 동디님 화법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정수기로 물을 먹으러 가는 걸 보게 되면 통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이 났고 몸 안에서 수분 유출이 많아져서 갈증을 느껴 정수기로 물을 마시러 갔다고 설명할 내용을 동디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의 몸에는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 신체 활성화 전략을 선택했을 때 그의 외면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는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면의 자아란 외모 상승 욕구, 즉 벌크업 같은 남성성 향상의 가치 상승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내면의 자아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욕구, 즉 자기 방어 기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저 사람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아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내적 자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신체의 위험 신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 활성화 전략 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분 유출입니다. 이러한 수분 유출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지녔냐면 이 힘으로 외적 자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될 만큼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가 정수기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이 화법이 동디님 화법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깊이 반성 좀 하셨으면 하네요. 이상 두혜지였습니다.